그럼 사자 표정이 귀찮은 거지, 우리가. 그치? 경계가 아니지, 지금. 얼마나 우리를 하찮게 볼까. 날 젊을 때까지. 자세 바꾼 거야. 자세 바꾼 거야. 너무 맛있게 자. 루아하를 지배하는 맹수의 제왕 사자. 하지만 이 녀석들도 항상 사냥을 하는 건 아니랍니다. 한번 사냥에 성공하면 대개는 3-4일간 쉰다는데요. 바로 전 발견했던 동물의 사체가 이 녀석들의 먹이였다면 오늘은 사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병만족,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? 자극시키고 싶어. 심지어 꾸벅꾸벅 졸아. 여유가 있다, 여유가 있어. 아, 막 자극시키고 싶어, 쟤네를. 아까 먹었어. 3일 기다려. 한번 먹으면 한 3일 동안 안 움직이게 되잖아, 이렇게. 그냥 올가미 하나 여기다 놓고 갈까요, 쟤네? 이거는 반칙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자연이 저희한테 반칙했어요. 힘도 들고 체력적인 한계도 다가왔고 되게 힘들었어요. 사자가 사냥해서 그 고기라도 먹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많이 찾았었잖아요. 근데 고기를 만약에 먹고 있는 고기를 먹고 있었다 하더라도 못했을 것 같아요. 없어 사냥감. 그래. 여기 와서 흙먼지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네, 엄청 먹었어요. 배불러 죽겠어요. 와, 목이 칼칼해, 칼칼. 하, 진짜 새밖에 못 먹었네. 그것도 그렇고 첫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뭐 생선이라도 구우면서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웃음이 사라졌어요.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된다는 걸 아니까 말수가 줄더라고요. 맞아, 사람이 굶주리면 말 안 해.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진 거야, 어느 순간. 허기지니까. 흙먼지죠. 저기...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냥 먹을 대로 우리의 능력과 먹을 대로 다 먹었으니까 이동하시죠. 할 게 없습니다. 솔직히.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? 먹을 게 있는 대로. 그죠? 빨리 떠나서. 하루하루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. 네. 그냥 뭔가 시도를 해도 안 되고. 아, 정글이라는 거는 정말 크구나.
우리가 봤을 때 개미는 참 작은 동물인데 이 정글이 봤을 때 우리 또한 그 개미만큼 작은 존재이지 않느냐. 살면서 평소